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조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연애운 중에서 뭐냐면 헤어지고 나면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 후회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내 생각할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외할까? 이거 억수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심도 있게 제가 그 사람은 후회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내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내용의 카드로, 자, 1, 2, 3, 4, 5번. 자, 제가 쭉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후회하고 있을까? 내 생각 할까? 선택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 1번부터. 이거 낫 들고 칼 들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둘, 셋, 넷, 다섯 개. 자, 그리고 여섯 개, 일곱 개, 여섯 개, 자, 됐죠? 자, 우선은 이 카드가 제가 보게 되면 언둔자 카드를 두 개나 뽑았어요. 자, 헐미 각자 다른 카드인데 언둔자 카드를 두 개를 뽑았는데 어떤 거냐면 이 관계를 두고 두분 다, 자, 우리가 제목이 그거였죠. 상대방이 후회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으니까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내 생각할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은 뭐냐면 고민을 지금 굉장히 은둔, 헐미 카드가 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은둔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상대방은 어쩌면은 우리 구독자분 상황을 모르고 뭔가 눈을 가린 듯이 이쪽도 고민을 많이, 여자가 눈을 가리고 있죠. 자,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두분다 약간 고민하고 있으면서 약간 조금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있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상대방하고 구독자 여러분 다 이것도 지금 7이고 이것도 7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생각과 가정과 뭐가 공상이라든지 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어쩌면 현실적인 것, 직업적인 것, 그일 때문에 지금 뭔가 서로서로 약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생활적인 면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둘다 그런 생각하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보이게 되고. 자, 그리고 그 관계에서 지금 이게 낫이 떴잖아요. 낫이 데스가 떴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지금은 끝난 것처럼 보인다. 지금 끝난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끝난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둘다 약간은 다 칼이거든요. 그래서 둘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끝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자 마음이 지금 이 카드로 우선은 보입니다. 자, 보이게 되고, 자, 그래서 보이게 되고, 거기다가 자, 계속 보게 되면 은둔의 카드에 의심하는 어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내 생각, 그 사람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 사람 후회하고 있을까? 내 생각할까? 여기에는
후회는 후회한다기보다는 고민을 하고 뭔가 은둔하고 있고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 1번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 1번 구독자분들은 이게 그이 지금 그거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그냥 후회를 넘어서서 잊어버리시고 거기에서 그냥 정리하자는 편으로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긍정적인 연애운으로 갈것 같다. 왜? 계속 은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끝낸 길에 끝내버리자 하는 게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어떤 카드예요. 미안하긴 한데 할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만약에 나중에 이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거는 있기는 하거든요. 있기는 한데 그 생각하고 있을까 하면 내 생각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자, 끝내버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게 보이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후회하고 있을까에는 고민은 하고 있으나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1번 선택하신 분들. 자, 그 다음에 또 2번 한번 열어볼게요. 자, 2번을 우리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어떤 거냐면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사랑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2번 선택하신 분들은 이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감당하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고 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카드가 지금 떴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헤어졌다면 어쩌면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카드가 떴고요. 자, 거기에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템퍼런스 카드가 지금 떴다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다, 내 말을 하자, 이야기하자, 그리고 한번 소식을 전해보자라는 어떤 카드가 지금 또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계속 뭔가 은둔하고 있거나 표시를 안 하고 있거나. 자, 깊이 역을 고민하고 있는 카드가 떴습니다. 떴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우선은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후회하고 있을까라는 카드에 이게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지금 떴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헤어진 분들이 다시 연락을 하면서 만나지는 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지금 어떤 거냐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카드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카드가 떴죠. 이거 칼 9개하고 11번 카드가 모두 냉정함을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가 지금 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에너지로 채울 필요가 있다. 너무 미래를 가지고 너무 계산에 잰 듯,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요게 지금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로 우리 상대방이 지금 끌림으로 다시 다가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다가오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구독자분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결과가 포소드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면 한 4개월 정도 기다리면 어떤 결과가 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2번을 우리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그 사람 후회하고 있을까에 관계성이 굉장히 좋은 카드가 떴기 때문에 약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은둔하는 것이 아니고 자, 고민하는 카드가 떴고 거기에 운명적인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2번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마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결과가 올것 같고,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게 너무 걱정하는 것과 너무 칼로 잰 듯이 하는 이게 지금 문제점이에요. 거기다가 새로운 에너지로 채우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 어떤 거냐면 지금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자, 이거를 전하라는 말이거든요. 너를 만나고 싶다. 너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 남아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자, 그런 것을 전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만약에 그쪽에서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하고 후회하는 것과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죠. 자, 끝까지 그래서 한번 표시해보고, 그냥 만약에 또 차거든, 잊어버리, 완전 그때는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남겨놓고 후회하는 것보다 열심히 해보고 끝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자, 그렇게 노력해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4개월 정도 있게 되면 아마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1번 구독자분, 자, 화이팅! 자, 그 다음에, 3번. 자, 4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은, 자, 이거는 이 카드가 제가 볼 때는 문 카드가 떴고, 자, 스타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쩌면 이것은 양다리 카드에다가 새로운 어떤 불안한 상황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요게 뭐냐면 연애 상황,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보게 되면 약간 양다리라든지 알수 없음, 미래를 진행시키 어떻게 가, 자, 가야 될지 알수 없으면 어떤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문 카드도 비밀의 카드를 상징하고 더 스타 카드는 양다리를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구독자분도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자, 생각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어쩌면은 그다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세요. 믿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자, 상대방은 어떤 거냐면 마음의 에너지를 다시 채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카드는 상대방이 조금 마음에 실망감을 느끼고 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은 다 갔다가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것이 필요하고, 아마 이것은 막대기가 지금 8개 날라오고 있죠. 그러므로 해서 아마 변화가 있을 것이다. 두달 정도. 자, 막대기 하나는 일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두달 정도 보면서 소식이 오거나 또 빠르게 오는 소식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조금 믿어주고 다시 돌아와 주는 둘 사이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요거를 봤을 때는 필요한 게 되고, 거기에다가 돈 많은 여자. 자, 이 카드가 돈 많은 남자와 돈 많은 여자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관계의 가장 큰 요인은 사실 금전적인 요인이에요. 금전적인 요인이 조금 큰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앞으로 긍정적인 관계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거에 너무 많이 어떤 것이 쏠려 있지 않은가 하는 카드로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이 카드는 보게 되면 자, 그러니까 하이지 프랙티스죠. 하이지 프랙티스 여사제 카드. 발음이 안 됩니다. 하이지 프랙티스가 뜨는데 여사제 카드와 자, 그리고 나인 소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계속 여자가 고민이 있거나 걱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이 카드는 최종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여성에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왜? 이 여자가 비밀을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적인 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들어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리가 그 사람 후회하고 있을까, 내 생각하고 있을까에 요거는 분명히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로 보는데. 근데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냥 이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리를 하고 자,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뭔가 비밀, 확실하지 않음이라는 걱정이 됨이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경제적인 것, 금전적인 것이 완전히 만족되지 않으면 이 관계는 끝까지 갈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 3번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하자. 생각을 지금 완전히 정리한 것은 아니나 어쨌든 이 관계는 그냥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낫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카드는 보게 되면, 요게, 지금 보게 되면, 상대방과 나의 방식이 보게 되면, 약간은, 이게, 내 생각할까에, 때때로, 어쩌면은 때때로 한 번씩, 우리 구독자님은, 아마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분은 때때로 풀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때때로 한 번씩 떠올리면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좀 지속적인 거. 상대방에서는 나를 지속적으로 생각해주는 에너지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우리 구독자님이 또, 구독자님 한, 이두 번째 카드로 봤을 때는 뭐냐면, 어떤, 상처죠.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카드는 보게 되면, 이게, 돈을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님이 보는 거는 전부 다 돈에 관계된 거고, 상대방이 관계된 것은 어떤 감정적인 상처라든지, 그것과 약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약간 좀 체계적이지 못하는 뭔가 좀 이게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은 뭔가 약간 안정적인 삶, 그냥 그렇게 바람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변하지 않으려는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우리 구독자님 가지고 계세요. 자,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말고도 나를 좋아해 주거나 관심을 가진 어떤 이성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성을 좀,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진 이성이 많다. 여기도 지금 칼이 다섯 개고, 이 칼이 다섯 개고, 자, 그래서, 다섯 개가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한쪽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쪽은, 경쟁률이 높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어쨌든, 우리, 상대방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상대방이 정말로, 에너지를 다해서 우리 구독자분을 좋아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상처받을까봐, 자, 그런 마음이, 좀, 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상처받을까봐. 이게 왜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때때로 겁이 나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구독자분 인기가 좀 많은 카드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거기에 축하하고 뭔가 끝내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두분다 어떤 상황의 종료, 뭔가 끝을 내게 되면 상당히 두 분은 좋은 관계로 나아갈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러버 카드가 떴고, 그리고 결심의 카드가 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 후회하고 있을까? 카드에는, 이 카드는, 그분은 마음의 상처를, 우리 구독자분 상당히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 하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원래 많이 깊은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호기심, 그 속에서, 약간은,
다가갈까 하다가 상처받을까봐 멈춘 듯이 보이는 어떤 사랑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구독자분이 인기가 많으세요. 주변 사람에 의해서 인기가 많은 거고, 거기에 뭔가 서로 명확하게 하게 되면 좋은 어떤 러브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좋은 어떤 결과로 갈것 같아요. 그러면 명확함 속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 결심을 하세요. 그분은 우리 구독자분에게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시게 되면 명확한 정리를 해서 사랑의 감정으로, 너무 현실적인 것이 아닌 사랑의 감정으로 채우게 되면 좋은 결과로 나아갈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4번은. 그다음에 5번. 자, 이 카드도, 5번 카드도 괜찮습니다. 자, 5번은, 여기 보게 되면, 자, 뭔가 망설이고 있고, 거기에 새로운 에너지의 잔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은 뭔가 지금, 망설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새로 이 사람은 나에게 다가와서, 예전의 사람이죠. 헤어졌는데, 다시 다가와서, 새로운 감정으로 다가와서, 나를 좋다고, 다시 와서 나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막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밝음과,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노력을 하는 어떤 모습의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 돈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돈도 필요하고,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은 뭔가 긍정적으로 보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게 고민이 많죠. 그럼 이거 그냥 버려버리고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서 뭔가 노력하는 어떤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카드로 봤을 때. 그래서 너무 현실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상대방은 어떤 거냐면,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졌고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돈도 여기 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꿍꿍이가 약간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되죠. 자, 근데 이 카드로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다, 상대방은. 자, 근데 우리 구독자분이 어쨌든 너무 생각이 많아. 이 카드가 또 하이지 프랙티스죠. 그래서 생각이 많음으로 해서 고민하고 약간 걱정하는 모습이 지금 현재 상황을 뜨는데, 자, 그래서 매달려서 열심히, 둘이서 매달려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시끄럽지만 좋은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만약에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후회하고 있을까에 새로운 감정으로 채우면서 다가오신 모습이고, 거기에서 우리 구독자분이 너무 고민 많이 안 하시고 받아주시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분이서 믿고, 서로서 믿고 가시게 되면, 나를 좋아해 주는 거잖아요. 믿고 가시게 되면 굉장히 좋고, 거기에서 조금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죠. 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그리고 어쩌면은 금전적인 내용에서도 조금 고민할 수 있는 내용도 있긴 한데, 자, 에이스 펜타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5번 구독자분들도 예전에 분하고, 자, 그러니까 다시 만나셔서 좋은 에너지로 채우게 되면 삶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아갈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 후회하고 있을까, 내 생각할까라는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그 중에 제가 헤어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자, 다시 에너지로 채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헤어질 때는 사실은 마음은 아프고, 우리가 누군가 결별한다는 뜻은 환경을 달리 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찌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나 실연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밀이 주원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